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도 물론 잘 지냈답니다. 자, 그럼 좋은 시간에 이어서 계속 Satisfactory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철 자동화 라인, 이쪽은 콘크리트 석회석 자동화 라인, 저쪽은 구리 자동화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다음 휴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리 보시죠? 구리 가져오고요. 500개 빨리 나오죠. 뭐 초당 아니 분당 45개씩 나오니까요. 정말 빨리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30개 오 많이 나왔죠? 30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철판. 오 철판 많이 나왔죠? 가져오고. 야, 철판 가져오고요. 자, 가겠습니다. 이제 아우 너무 막 많죠? 좀 필요 없는 것들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라임스톤, 이제 구리. 오래들은 철들은 이제 그 원석들은 필요가 없어요. 원석들은 필요 없으니까 넣어놓고요. 마이너도 넣어놓을까요? 우선은 나중에 쓸지언정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정리 좀 하고요. 자, 넣을까요? 넣고 이제 철판하고 막대기를 만들어 볼까요? 막대기 150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랑 막대기 150개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50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 영상이 한 3화 정도 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나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이고, 뜨거워지죠? 열 좀 식히고. 지금 세일 기간이니까 저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사서 하셔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후회 안 하십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래프팅을. 자, 이것도 이제 150개 만들면은 150개 만들면은 이제 다음 이게 완성되죠. 이게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티어. 아우 궁금해요. 티어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오 이게 철이 있으니까 우선 좋죠. 철 만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좋죠. 저거 만들어두면은 정말 편해요. 자, 이제 150개 현재 60개를 돌파하고 있고요. 15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돌파, 120개 돌파. 좀 시킬까요? 시키고 다시 고! 140개, 150개 끝. 자,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이스! 중! 와우! Congratulations. You have unlocked HUP feature, molecular analysis machine, also known as the analyst machine. Building, biomass burner. Building, space elevator. Equipment, object scanner. Equipment beacon. Additional hand equipment slot. 그래요. Motivational 오! message. 오! Congratulations. You succeeded in every provided. 아, 뭔가 로봇이 날라왔네. 이거 뭐죠? Incorporated. I thank you for your current and future service. 오케이, 알았어. Congratulations, you Additional succeeded. 알았어. The hub terminal has been converted to give access to milestones there to ensure 뭐 생겼네요. Fixed approved protocols. 그래요. 뭔가 축하하고. 알았어. The opportunity to send samples of xenobiology and other materials I deem relevant to R&D in exchange for appropriate rewards. 오케이. 알았어. Note, future developments should be aimed at constructing the space elevator and thus initiating project assembly. Assembly. Good luck. Good now. 자, 이제 티어가 나왔죠? Utility. Biofuel. Good. 이것도 아마 더 상위 이제 또 효율이 좋아지겠죠? Logistic. Okay. 나오죠?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Lift. 스플릿
Mazer.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오, 좋아요. 오, 벽. 좋아, 이건 아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티어 2. 볼까요? Assembler. 조합. Rotor. 롤러. Chainsaw. Jump pad. Jump pad. 뭔지 모르겠네요. You forward. Airs. 당신 앞으로 보낼 수 있다. Upward. Throws the air. 위로 점프 시킨다는 건가요? Speed. Damn. 약간 어려워요. Landing? 그래요. Walkway. 특별히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다가 점핑 페이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Chainsaw. Used crayon area. Too difficult to remove by hand. Fuel full. 연료를 넣어라 이거죠. 바이오퓨엘. 나무를 베는 것 같아요. 아까 나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료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스페이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요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요 두 개 이거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뒤지게 캐놔야 연료 바이오 연료가 우선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선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되니까요. 우선은 중요한 게 열심히 나무를 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이거가 먼저 이거고 이거가 먼저 볼까요? Special Space Elevator. 오, 재료 봐요. 재료 어마어마하네. 뭐요? 뭐가 이렇게 커? 야, 어머, 이거 크... 오메. 하하,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못 만드는데 여기서 오메 공터 어디서 만들라고 이거를? 어디서 만들까 이거 뭐야? 아 진짜 여기서 못 만들어? 하하 와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너무 큰데? 자 저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음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씩 하나씩 뭔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분석을 하면은 뭔가 나오겠죠? 야 나와봐 여기다가 하나 넣고 begin analysis 분해하는 거 분석 어 그쵸 5분 걸리죠 5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철막대가 필요하고요 구리 케이블 필요하죠 그러면은 저기 가서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꾸준히 나오니까요 여기서 다 가져올게요 다 가져오고 케이블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콘크리트는 아직 필요 없고 철 이거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파워 오케이 바이오매스 이것도 더 만들까요 철 그래요 이것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오케이 지금으로선 이게 답니다 오 철 좋아 계속 만들어 좋아요 지금은 업그레이드 하는게 제일 1순위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케이블도 만들어야 되죠
케이블 50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개를 먼저 만들고 넣을 수 있는 거는 우선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이 넣고요. 그 다음에 됐고 이제 막대기 200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노가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랑 함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해보신 분들? 아우, 자, 이제 연락줘. 정말 크래프팅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강추 게임입니다. 강추 게임. 너무 재밌어요. 이제 티어 나오고 이제 막 3, 4 티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200개 벌써 끝. 그러면 이제 200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강화죠. 이거 강화판 Reinforced Iron Plates. 이거 그러면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동화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편합니다. 자동화 만세.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이제 이거 필요하지고 이거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드 막대기가 있어야 스크류 부품들을 만들죠. 스크류 부품들 240개가 필요하니까 더 있어야 돼. 더. 오케이, 됐죠. 이제 30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들고 나면은 밑에 개수 늘어나죠. 레인포스 라이언 플레이스 9, 10. 이제 이걸 만들면 됩니다. 뚱뚱뚱뚱뚱뚱뚱 두두두두두두두. 오케이, 끝. 업그레이드 쉽게 하죠. 쥐, 뭐지? 뭐야? 아까 뭐야 이거? Milestone reached. Additional to an inventory expansion. You are capable of removing foliage that consists primarily of wood.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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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거 해야죠. 그럼 이제 이거 차례대로 이거 개발 끝났다 이거죠. 체인소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체인소도 만들 수 있나? 체인소 레인포스 10, 25, 160, 15. 아따, 많다. 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자, 이게 아까 10개 들어왔죠 이게. 어따, 많이 들어간다도 재료. 그래도 나무를 캐야, 여러분 나무를 캐야 재료 수급이 원활해집니다. 자, 10개 만들기 쉽죠. 저에겐 철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없나보네. 이거 철판이 없죠. 철판 Reinforce Iron이 증가되질 않아요. 10개 됐죠? 오케이, 10개 만들고요. 스크류 더 만들고 자 가볼까요? Chainsaw. 160에 25개. 에헤. 에헤. 미안해. 160에 25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됐죠? 고! 이러면 이제 체인소. 오케이, 한번 만들어 봐요, 빨리. 제작! 굿! 그리고 비컨 오브젝트 스캐너. 좋아요. 그러면은 탭키를 눌러서 하나 놓고 여기 놓고 필로 왔다 갔다 하면 되네요.
재료가 없나? 아, 진짜 너무하네. 재료가 꼭 퓨엘 저걸로 되는데요? 아, 재료도 없는데? 나무, 아. 여러분, 저걸 먼저 하면 안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먼저 하지 마세요. 이거 못 씁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웬순에 1분 23초. 아, 200개, 150개나 만들어 볼까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아, 웬순데요, 진짜. 업그레이드 순서 실패. 실패! 열어서 이게 150개. 지금 현재 30개.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밑에 토털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150개를 만들면 되니까 지금 60개, 70개 되죠? 아, 이게, 아, 진짜 연료가 부족해요. 연료가 있어야 확장이 쉬워요. 여러분 아시죠? 전기가 여유로워야 확장이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150개 됐죠? 다음에 이제 이거 150개. 오케이. 우. 야. 퍼포먼스 멋져. 오. 굿. 하. 멋져요, 멋져. 자, 우선 이게 150개. Milestone exchange concluded. Fix it freighter re-entry. Milestone exchange conclude. 오케이, 허락됐대요. 자, 빨리 다시 만듭시다. 이거 퓨엘 만들면 이제 아우 분명 효과가 좋을 거예요. 나뭇잎에서 이 바이오매스 왔을 때 효율이 거의 4배였죠. 4배 이상, 5배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철판 넣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넣고 그러면은 오케이. 런치 퍼스. 발사. Milestone reach. You have unlocked several structures. New buildings, new parts. Needed to build basic factory infrastructure. Additionally, the biofuel blueprint will ensure improved fuel consumption of biomass burners. Okay, 알았어. Additionally, you can now build the space elevator, which is integral to your contribution to project assembly. 이게 효율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또 볼까요? 볼까요? 자, 15초죠. 15초. 15초 동안 20메가와트. 15초 동안. 이건 6초고. 15초. 왔다. 4개당 2개잖아요. 4개일 경우는 사파리 32. 32초죠. 2개일 때는. 야, 잠깐만. 아니잖아. 4개? 야, 잠깐만. 반칙인데? 15초 2개 나오면 30초고. 이거 4개 쓰면은. 아, 6초네, 6초. 24초 적으면. 46에 24. 아, 6초 이득 봅니다. 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최대 수량 200개잖아요. 그럼 넣어놓으면은 그 오랫동안 더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제 나무 좀 키워볼까요? 나무. 오케이. 오, 보세요. 많이 나오죠? 자, 다 베버리겠습니다. 다 베버려. 오, 나무 19개.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공터에다 뭐 짓기에 불편하니까 나무 7개. 와우. 오케이 좋죠. 자 이제 다 캐보겠습니다. 이제 연료 좀 많이 캐러 가겠습니다. 나무를 아주 그냥 와장창 본격 행성 파괴. 본격 행성 파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죄다 불목. 자랐어. 나무를 자, 나가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다 덤벼. 어? 뭐야? 렉 걸리지 마. 그렇죠? 좋아요. 자, 나무야. 다 필요 없어. 다 캐. 나한테 멜시를 기대하지 마. 멜시. 자비를 바라지 말도록. 다 캐버리겠습니다. 나무를 진짜 연료를 원없이 많이. 나무가 194개. 오호. 전기톱 나무살인마. 자, 다 부셔버려. 나무를 원없이 캐. 우두두두두두두두. 왜? 오. 나무 45개. 하하이. 오케이, 나무 32개. 나무를 그냥 다 일로 와. 헬로. 나무가 46개 한 방에. 좋아요, 좋아. 우드 384개 현재. 자, 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당분간은 원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리부스 나뭇잎도 1000개네. 자, 아우 좋아요. 퓨. 저기도 뭔가 반짝이죠? 뭔가 반짝여요. 여기도 반짝여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뭔지. 지금은 저게 뭔지 찾아볼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가 중요해요. 전기.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멋져. 자, 그러면 다음 업그레이드 할 것은 이거죠. 이제 이거죠. 이것도 우선 그니까 티어 1에서 티어 1, 2에서는 할게. 이것도 굳이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하면 되고. 이제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이거 스플릿 이게 중요하죠. 이거 하고 집어넣을까요? 우선 집어넣고 자 퓨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오, 2200개를 만들어요. 야, 넌 넣어놓자. 야, 너무 많다, 너. 와. 어우,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죠? 이제 퓨엘. 이것도 좀 만들고, 600개. 600개를 만들어요. 아유. 너무 막 학살하고 왔나요, 제가? 나무를 아주 그냥 벌목을 다 하고 왔나봐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스, 아까 그 기계 있잖아요? 전력 기계? 그것도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전기를 쓰려면은 한 세 개 정도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정도. 오케이, 좀 쉬고. 다시 고. 또 안되면 또 나무 벌목하러 가면 되니까요. 자 우선 이거를 지금 떨어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보죠? 200개 넣어놓고
저우 200개 200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 전기 클리어. 역시 전기톱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필이 잡혀요. 하다보면은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뭐가 먼저 필요한지 그런게 그냥 어느정도 딱 이제 잡힌다니까요. 자화자찬 하는거 아닙니다. 네. 자화자찬 하는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터질 듯 하니까 쉬었다가 다시 고 이거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이것도 만들고요. 아직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나뭇잎도 남았어요. 아직 저에게는 소신에게는 아직 나뭇잎이 남았사옵나이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좋아요. 이거 다 만들고 한 이건 다 만들어 놔야 여유분을 놔야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이제 전력 파워 강철판이 필요하죠. 오케이 이거 강철판 필요하고요. 3개 만들 겁니다. 3개 3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완전히 그냥 한 방에 우선 그렇죠. 오케이 3개 여유롭죠. 여기 여유 여기다가 설치 컨트롤 키 눌러서 설치 컨트롤 키 눌러서 설치 이렇게 오 굿. 여기다가 바이오퓨엘 넣어주고요. 오케이 여기다가도 200개 넣어주고요. 아직 200개 모질라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전기 공급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분명 상위 등급 가면은 분명 뭔가가 또 나올 거란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터진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우선 티어 1, 2, 1, 2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그쵸? 티어 1에서는 라임스톤 더 꺼져. 들어가. 이거 뭐죠? 뭔가 또 먹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제가 또 먹었습니다. 오케이. Analysis complete. The analysis of barrel nut. 그쵸? Barrel nut completed. 분석을 완료했다. Please choose a new specimen. 이게 표본이죠. 제발 선택해라. 다 새로운 표본을 이 리스트 중에서 new 새롭게 분석을 하겠다. 뭐 그런 거죠. Barrel nuts can be added to the object scanner catalog after unlocking the new blueprint. 하나라고 new plant in Cube Tier 1.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다섯 개 아까 이거 먹은 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Air. 티어 1에서 지금 뭐가 새롭게 오픈이 됐다네요. 아, 이게 지금 오픈이 됐네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지금 새롭게 나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우선 전기 200개 넣고요. 이게 지금 활동은 하고 있어도 연결이 안 됐으면은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거 세 개를 여기다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연결하면은 됐죠?
여기에 이제 다 연결됐죠. 100메가와트. 그쵸? 충분하죠. 그리고 캐파시티 최대 용량이 여기까지 이렇게 순간 쭉 늘어납니다. 이게 사용량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100메가와트가 이제 전력이 완성됐습니다. 굿! 좋아요. 굿자. 전기가 이제 재료가 부족하면은 냅다 이제 톱 들고 가서 톱 들고 가서 180개 여유분 있고요. 여기 나뭇잎들도 있고요. 보시죠. 여기 이렇게 나뭇잎으로 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아우 좋은데요. 톱 체인소 여러분 꼭 만드세요. 전력이 이렇게 딱 확보가 돼야 뭔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동안에 크래프팅 게임, 생존 크래프팅 게임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이렇게, 오, 바이오퓨얼. 오, 좋아요. 좋아. 이번 시간에는 아주 그냥 전력 확보를 해놓고, 이제! 저기다 가가지, 저기 가가지고, 그걸 해야죠. 이제 여러 개 만들어야죠, 이제. 이제 로드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스플릿을 분배기를 이제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죠. 분배기 업그레이드 되면은 될 거예요. 아 잠 쉬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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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고 오케이 굿잡. 헛 피해 많죠. 좋아요. 굿. 오 여기도 정리해보면은 오 거의 한 500개 톱 하나 갖고 가서 그냥 엉망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하나쯤 더 놓는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 자 이거 빼고 여기랑 여기 연결하고 여기랑 이제 도중에 연결해서 그쵸? 여기서 뭔가 또 뻗어나갈 수 있으면은 여기서 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제 분배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분배기를 업그레이드 해서 이걸 하나 더 놓고 여기다 하나에다가 플레이트 하나 놓고 여기 하나에다가 롯 막대기를 생산해 놓으면 되죠. 그 두 개를 생산해 놓으면 돼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재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죠? 저기도 가가지고선 한쪽에다가 스플릿을 해놔가지고 한쪽은 이게 구리 하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분배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철판 200개 오른쪽 상단에 철판 200개 로드 저기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거 200개 만들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 200개 노가리 타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부터 이제 노가리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3, 2, 1 스퀘어. 자 여러분 200개씩 다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어떤가 여러분 스킵 좋았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200개씩 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개 오케이 런치 파트 로지스틱스 레디 포 런치 렛츠 고. 띠르링 Milestone reach. Conveyor belts now merge and slip to increase the complexity and efficiency of your factory. The product of the display will help you measure and improve productivity of individual buildings.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철판과 케이블이 필요하네요.
철판과 케이블, 철판. 철판과 케이블. 케이블. 자, 여러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하나당 이거 스멜터 지금 현재 두 개 같아요. 그쵸?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이거를 만들려면은 스멜터가 하나 더 필요한데, 스멜터 필요하죠. 지금 철이 아직 없어요. 저기 가서 그것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슉. 구리. 그쵸. 아, 여기 땅에 이거 돌에 처박혔네. 자, 가겠습니다. 많이 만들었죠.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컨스트럭션도 바로 두 개를 또 만들어야 돼.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두 개 만들고. 자, 그러니까 저기 레인포스도 여섯 개를 더 만들어야 돼. 여섯 개 제작해야 될 게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여섯 개 레인포스 아이언 여섯 개 만들어야죠. 여섯 개 만들고요. 오케이, 굿. 역시 쉬워요. 자, 그러면은 컨스트럭션은 케이블 됐죠? 그러면 이제 스멜터 됐죠? 오케이, 굿.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없어져.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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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다 없어져 버려. 자, 여기서 이제 스플릿. 이제 왠지 이게 스플릿. 스플릿. 여기서 잠깐만, 노란색이 들어가는 입구죠. 휠, 휠, 휠. 휠. 야,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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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나 수전증 걸렸다고 하지 마. 야, 왜 그래?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거. 이거죠. 여기다가, 뚱!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야, 이거 톱 아니야, 톱 아니야, 톱 아니야. 그쵸? 지금 들어가요. 볼까요? 나오니? 에이,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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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지금 이 앞에 뭔가 있어야 되나봐요. 이런 거, 이런 거. 컨트롤 키 누르면은, 보이시죠? 녹색 선이. 녹색 선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설치. 뚜엉. 자, 이렇게 하면은, 가니? 오, 가죠? 스멜터 인곳. 전기가 연결 안 됐네요. 전기? 전기 필요해? 알았어. 전기. 야가 지금 여기다가 전기 시설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 폴대를 세워놔야 될 것 같아.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좀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 건 바라지 마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녹색 줄 옆에 라인하고 평행을 이루도록 이렇게 딱 놓고. 멋져, 멋져, 멋져. 여기서 이제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 굿. 이런 거지, 이런 거. 여러분, 여기도 이제 아이언 잉것. 둥둥둥둥. 지금 양쪽으로 여기서 분당 60개가 나오고, 아니 분당 120개가 나와야 되는데 벨트가 분당 60개밖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스플릿이 이렇게 60개씩 나눠서 30개씩 들어가는 거죠. 지금 파워? 파워 없니?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굿잡, 굿잡. 여기다가 놔야겠네, 여기다가. 너 잠깐만. 아, 잠깐만. 미안해.
여기랑 저기 연결하고 여기랑 저기 연결해야지. 야, 왜 전기 안 돼? 어? 여기 되고 있죠? 뭔가 지금 전기 연결이 엉성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뭔가가 전기 연결이 엉성해요. 야가 지금 일을 안 해요? 노 파워. 오, 얘가 지금 연결이 안 됐죠? 여러분, 현재 아직 전기 연결은 제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컨스트럭처 인이 노란색이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오케이. 야, 뒤쪽이 아니야. 왜, 네가 왜 거기서. 그렇지, 여기저기 뚱. 여기도 너무 가까워요. 스멜터가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휘어도 지금은 상관없죠. 자, 여기도 연결. 오케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레이트, 여기다가 로드, 여기도 전기가 필요해요. 여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놓고, 여기 아직 하나 남았죠? 여기서 끌고 와서 여기서 양옆으로 연결해주면은 전기가 아직 여유롭죠? 100MW인데 그리고 나와요. 오케이, 굿.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뭘 해놓는다? 창고를 해놓는다. 판이 없습니다. 판. 룩아웃 타워. 아, 높이 올라가서 보라. 타워 전망대 같은 건가 봐요. 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아주 퍼펙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토리지 컨트롤 키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컨트롤 키. 왼쪽에서 오는 녹색 줄과 오른쪽에서 오는 평행 이렇게 딱 맞추면은 이렇게 맞았죠? 옆 라인 녹색, 이쪽 라인 녹색. 여기서 연결. 여기서 연결. 이야, 들어가고 철판 들어가고. 우선은, 오,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볼까요? 52개. 그쵸? 여유가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쌓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분당 30개. 분당 30개 1:1 비율이 되긴 해요, 지금. 분당 30개의 인곳이 필요하고, 그쵸? 여기는 분당 30개 철판을 만들고요. 1:1 비율이고, 여기 볼까요? 분당 30개의 인곳이 나오면은, 여기는 분당 15개의 인곳이 필요하네요. 즉, 또, 이거 하나당 컨스트럭트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는, 인곳이 분당 30개가 나오고 여기는 인풋 분당 15개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분당 15개가 나오니까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비율을 보면서 해야 돼요. 때문에 여기 쌓일 거예요. 이거 분명 쌓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컨스트럭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스플릿 이 분배기를 달아서 이중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그쵸, 쌓이는 게, 그쵸, 쌓이죠. 자, 여기까지, 아호! 어떠셨나요? 대충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비율이 분당이에요, 분당. 보셨나요? 이렇게 스멜터, 컨스트럭처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팩토리어랑 틀리게 분당으로 계산해요. 다 분당. 분당 몇 개, 분당 몇 개. 자, 어떠셨나요? 자, 이게 지금까지 자원을 확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자원, 이렇게 바이오페어를 늘려서 확장을 한 모습입니다. 자, 전기 볼까요? 오, 아직 여유롭죠? 자, 사용량은 한번 볼까요? 이제 200개 넣었는데 이제 16개 달았어요. 이제 16개. 여유로운 거죠, 여유. 여유로워요. 한 100개 정도 남았을 때 또 톱 들고 가서 냅다 갈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오, 좋아요, 여러분. 네, 또 완료했다라는 거죠. Analysis complete. 완료했답니다. This mycelia can be used to create fabrics. The derived blueprint is now accessible in Tier 1. Additionally, R&D has requested sample, extra samples to determine the cause of an anomaly.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다 아셨죠? 저만 이해한 거 아니죠? 아이, 잠시만요. 뭔가를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와서 연구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게 또 연구. 또 연구해. 자, 이렇게. 이렇게 쭉 하면 되고요. 광석은 필요 없어요. 이제, insert. 볼까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리워드. 뭔가 계속 이렇게, 저 연구를 하면은, 뭔가를 가르쳐줘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연구를 하면은 지금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요? 이제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해서 모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리 쪽을 가서 케이블까지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죠? 그쵸? 재밌었죠? 재밌었다고 해주세요. 자, 3D, 팩토리오 3D라고 불리우고 있는 세티스 팩토리, 였습니다. 자동화를 마쳤고요. 점점 가면 재밌어질 것 같아요. 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여러 가지 나오고 할 것 같아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자, 우리는 군단이다.